이 장성민 씨가 말이죠,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설전후 해가지고, 대장동급 핵폭탄이 두 서너 개가 터진다. 아,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낙마한다. 이런 낙마설을 제기했습니다. 이 장성민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정치학도입니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정치학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권 심층부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대선 후보 교체설이 다시 나온다는 소리라는 겁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권 심층부로부터 대선 후보 교체설이 다시 나온다는 소리와 함께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부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지지율을 거품이 많다는 겁니다. 이 후보 발목을 잡는 뇌관은 바로 당내에 있다는 겁니다. 이 후보를 발목을 잡는 뇌관이 민주당 당내에 지금 숨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이 뉴델리 이 기사는 장성민이 세계와 동북아 포럼 이사장인 그 장성민, 이 장성민이 설 전후에서 대장동급 이 핵폭탄이 두세 개더 터진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낙마할 것이다 하는 낙마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심층부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심층부에서 설 전후 이재명 낙마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장성민 이사장은 페이스북 글에 올렸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오늘 아침 들려오는 소리는 여권 심층부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교체설. 이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이름하여 이재명 후보의 설, 낙마설. 바로 그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심층부는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다소 억지 춘향식으로 왜곡된 측면이 많고, 또 여권 내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 지지율이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낮게 나온다고 장성민 이사장은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성민 이사장은 여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낮게 나온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다면은 여론 조작이 됐다는 그런 얘기, 시중에 나오는 것은 여론 조작이 됐다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이야기를 지금 장성민 이사장이 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장성민 이사장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잠깐 반등한 것은 윤석열 후보 진영 내분에 따른 반사이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자력에 의한 상승세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이상하게 박스에 이제 딱 잡혀 있습니다. 더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탁 내려가면은 내려간 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스권에 깨 어디로 가느냐. 지금 다소 약간은 안철수에게로 가는 현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권 심층구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소위 거품으로 본다고 이렇게 장성민 이사장은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장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악재들이 터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대장동급 두 서너 개가 설 전후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렇게 말한 데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뇌관은 내부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 최근에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부쩍 원팀을 강조하면서
무등산도 오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이 장성민 이사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호남 지지자들이 이재명 낙마 및 대선 후보 교체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1월 말의 주장과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이 과연 낙마할 것인가? 교체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그 당내의 교체설. 그게 얼마나 폭발력이 있을지 한번 두고 봄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리고 시장 경제, 거기다가 튼튼한 통일 아닌 대한민국 한미동맹의 강화, 이것을 위한 바로 대한민국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우리의 소원의 통일의 근본은 우리가 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었습니다. 주도당하는 통일이 아니고 주도하는 통일. 지금 문재인 정권은 주도당하는 주도가 없는 그냥 이렇게 거리는 그런 유사한 통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진정한 대한민국이 바라는 것은 강력한 안보, 강력한 한미동맹,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통일입니다.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